창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저도. 이거부터가 일단 멋있어요. 항상 옆에 있어주는 단축키입니다. 효자예요 효자. 아 이 사람이 컴퓨터와 대화를 할 줄 아는구나. 상사가 들어왔다 그럼 엑셀로.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안녕하세요.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쓱에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리고 유용한 단축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단축키를 사용하면은 일단 작업이 빨라져요. 그리고 효율적이게 되고요. 약간의 멋도 곁들인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들을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지극히 주관적인 단축키니까 순위는 매기지 않았고 어떤 단축키가 있고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지 또 숙달된 조교의 시범까지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처음으로 컨트롤을 이용한 단축키입니다. 뭐 컨트롤 C나 컨트롤 V 그런 건 저도 자주 쓰지만은 그런 흔한 거보다는 허세를 한 스푼 더 얹어서 더 고급 단축키들처럼 보일 수 있는 애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컨트롤 Z 많이 아실 텐데 실행 취소입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최근에 한 행동부터 순차적으로 실행 취소하는 거죠. 저는 진짜 많이 사용해요. 어떤 것이든 뭔가 잘못됐어요. 그럼 일단 무의식적으로 컨트롤 G를 누르고 보죠. 완된 말고요.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조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메일을 작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메일을 작성을 하죠. 안녕하세요 건희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작성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쳤어요. 근데 잘못 붙여넣었다 하면은 여기서 컨트롤 G를 누르면은 마지막으로 한 붙여넣기 행동이 취소가 되죠. 한 번 더 누르면은 한 번 더 올라가고 건희입니다까지 지워져요. 컨트롤 Z가 실행 취소였다면은 컨트롤 Shift G는 실행 취소를 취소하는 거죠. 컨트롤 Shift G를 누르면은 제가 취소한 것들을 하나씩 복구시켜줍니다. 유용해요. 다음으로 인터넷 브라우징 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새로운 탭이 만들어져요. 뭐 내가 작업을 하다가 다른 인터넷 창을 키고 싶다 그럼 컨트롤 T로 멋있게 새로운 탭을 만드는 거죠. 탭을 만들었으면 지워야 됩니다. 컨트롤 W를 눌러서 현재 활성화된 창을 종료시키는 단축키입니다. 인터넷에서 하면 탭이 없어지고 윈도우에서 하면은 열린 폴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L은 인터넷을 할 때 주소창을 클릭해야 되는데 F6과 같이 주소창으로 단번에 이동할 수 있어요. 뭐 마우스로 주소를 누를 필요 없이 내가 바로 원하는 주소를 입력할 수가 있죠. 저는 인터넷 킬 때마다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탭을 만들었으면은 탭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돼요. 컨트롤과 탭은 탭과 탭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앞으로 갈 때는 컨트롤 탭, 뒤로 갈 때는 컨트롤 쉬프트 탭 하면은 뒤에 있는 탭으로 가지죠. 아까 실행 취소를 번복할 때도 쉬프트 G를 나 썼는데 쉬프트를 쓰면은 뭔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컨트롤 T, W, L 탭을 왔다 갔다 하는 컨트롤 탭, 컨트롤 쉬프트 탭을 한번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시죠. 일단 인터넷에 들어왔어요. 이제 컨트롤 T를 누르면은 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컨트롤 W로 탭을 지울 수 있습니다. 컨트롤 T를 한 다음에 컨트롤 L을 누른 다음에 뭐 구글로 갔다가 다시 또 다른 탭은 네이버 영어사전으로 갔다가 다시 구글로 이동하려면 컨트롤 Shift 탭 이렇게 탭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구글에다가 갑자기 컨트롤 L을 눌러서 네이버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L 누르고 네이버를 누르면은 마우스의 사용 없이 키보드의 사용으로만 원하는 주소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윈도우 플러스 방향키입니다. 근데 한번 제가 실수로 발견한 이후에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죠. 멀티 데스크톱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많은 창을 띄워놔서 이상 모니터에 띄워놓을 창이 없다, 모니터에 공간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새로운 데스크탑을 만들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화면을 다 꽉 채워놨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간이 없죠. 그러면은 컨트롤 윈도우 오른쪽을 누르면은 다음 윈도우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선 이렇게 깔끔하게 구글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하다가 이미지 검색이 필요할 때 포토샵용 이미지를 치고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오려면은 아까는 컨트롤 윈도우 오른쪽 키를 눌렀다면 이번에는 컨트롤 윈도우 왼쪽으로 들어오면은 아까 그 사용하던 윈도우로 돌아오게 되죠. 이 만들어 놓은 데스크톱들 관리하려면은 윈도우 키 플러스 탭을 누르면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톱들과 새로운 데스크톱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중요한 메모를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지금 포토샵과 구글 크롬 그리고 메모장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왼쪽으로 한 번 가면은 크롬, 한 번 더 가면은 포토샵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이걸 응용을 하게 되면은 쿠팡으로 쇼핑을 하다가 누군가 딱 들어왔다, 상사가 들어왔다 그럼 바로 컨트롤 윈도우 오른쪽 누르면은 엑셀로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일하고 있었다는 듯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외 컨트롤 이용한 단축키 중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뭐 컨트롤 P 프린트하기 정도, 아니면 컨트롤 휠로 뭐 확대나 축소하는 거, 아니면 컨트롤 N으로 창을 새로 만드는 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 키에 이어서 윈도우 키를 이용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윈도우 키는 잘못 누르면은 뭐 시작이 눌러져가지고 뭐 게임 중에 눌리면은 큰일이 나죠. 그래서 보통 빼놓거나 아니면 비활성화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키보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축키 중에 하나예요. 어떤 꿀 단축키들이 있나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는 윈도우 2키입니다. 윈도우 2키를 누르면은 탐색기가 슉 나와버려요. 뭐 내 컴퓨터나 C드라이브 혹은 내 문서 다운로드 폴더에 바로 접근할 때 그냥 윈도우 2 누르면은 탐색기가 켜지기 때문에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아주 효자예요. 저는 참 많이 쓰는 단축키죠. 윈도우 2에요. 두 번째로 윈도우 M키입니다. 현재 모니터에 표시하고 있는 모든 창을 최소화시켜버려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모든 프로세스를 정지하고 싶을 때 혹은 갑자기 누군가 와서 급하게 내가 하고 있는 걸 숨겨야 할 때 항상 옆에 있어주는 단축키입니다. 효자예요, 효자. 다시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은 아까 사용했던 윈도우 쉬프트 M을 사용하면은 다시 올라오죠. 예를 들어서 쿠팡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갑자기 들어온 거죠? 그럼 윈도우 M을 눌러서 모든 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면은 윈도우 쉬프트 M을 누르면은 다시 아까 내려갔던 화면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가끔 쓰는 단축키입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 방향키입니다. 저도 모니터에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스타일인데 윈도우 방향키가 있으면 되게 예쁘게 작업 화면들을 분할시킬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화면의 반은 쿠팡을 띄워놓고 싶고 화면의 반은 네이버를 띄워놓고 싶어요. 그럼 아까 제가 배웠듯이 컨트롤 T, 컨트롤 L, 네이버를 칩니다. 한쪽은 네이버를 하고 싶고 한쪽은 쿠팡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윈도우 왼쪽을 누르면은 자리 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반에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얘를 클릭하면은 얘가 이제 오른쪽 반이 되는 거고요. 왼쪽 반은 네이버, 오른쪽 반은 쿠팡을 하고 싶다 하면 쿠팡 탭을 따로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윈도우 오른쪽을 누르면은 오른쪽에 붙은 거죠. 정확히 반반으로 왼쪽은 네이버, 오른쪽은 쿠팡으로 화면을 분할시켰어요. 이러면은 작업하기 훨씬 편하겠죠. 네이버는 3, 쿠팡을 7로 경계선을 나누고 싶어요. 그럼 경계선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은 네이버 3, 쿠팡 7로 화면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쿠팡을 좀 올리고 밑에다가 네이버를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왼쪽 반은 메모장, 오른쪽에 반은 쿠팡, 오른쪽에 나머지 반은 네이버. 이런 식으로 윈도우 방향키로 화면을 예쁘게 분할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윈도우 R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든 단축키 중에 제일 자주 사용하고 제일 좋아하는 윈도우 R 단축키인데요.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실행창이 왼쪽 하단에 똥 등장을 하죠. 이거부터가 일단 멋있어요. 일단은 이거부터가 뭔가 전문적으로 보이죠. 아, 이 사람이 컴퓨터와 대화를 할 줄 아는구나 라는 느낌을 풍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실행창에 칠 수 있는 단어는 무수히 많습니다. C드라이브에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럼 C드라이브를 이렇게 치면은 C드라이브로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하죠. 내가 D드라이브 유튜브 폴더에 있는 새로 작업하고 있는 폴더로 들어가고 싶다. 그럼 윈도우 R을 누릅니다. 그러면 실행창이 나오겠죠? 그러면 D드라이브의 유튜브 폴더 안에 새로 작업하는 새로운 영상 폴더로 가면은 한 번에 새로운 영상 폴더로 가지게 되는 거죠. 경로를 직접 입력해주는 거죠. 뭔가 멋있어요. 뭔가 멋있어. 목적지로 한 번에 갈 줄 아는 사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계산기가 급하게 필요하다. 그럼 윈도우 R을 누른 다음에 칼크라고 쳐요. 그러면 계산기가 똥 나오게 됩니다. 내가 만약 급하게 무언가를 적어놔야 된다. 그럼 윈도우 R키를 누르고 노트패드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메모장이 열려요. 일단 급하게 메모를 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 스펙을 보고 싶다 하면 윈도우 R키를 누른 다음에 DXDIAG를 칩니다. 그러면은 어떤 창이 하나 나와요. 이 창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저도 DirectX 진단도 그래요. 예전부터 컴퓨터 잘해 보이고 싶을 때 일단 친구 집 가면은 이거부터 입력을 해요. 가면 컴퓨터의 대략적인 스펙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야, 컴퓨터 좀 내가 한번 봐줄게. 심각한 표정을 지어요. 무언가 어려워 보이는 단어를 딱 이렇게 한번 본 다음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한마디 하죠. 야, 이거 빡세겠는데. 그림판을 열고 싶다. 그럼 윈도우 R키를 누른 다음에 MS 페인트라고 쳐줍니다. 그러면은 그림판이 등장을 해요. 아주 유용하죠. 그럼 이것들의 응용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 내가 인터넷을 하다가 어떤 좋은 것을 발견하고 카톡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해주고 싶어요. 사진일 수도 있고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5초 안에 단축키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알고리즘 투게더 위드 건이라는 채널을 발견했고 이걸 친구와 같이 있는 카톡방에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 일단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서 이 화면을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R키를 눌러서 MS 페인트라고 하는 메모장을 열어요. 그 다음에 선택을 누른 다음에 아무 때나 찍고 컨트롤 V를 누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스크린샷 찍었던 그 화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선택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내주고 싶어요. 그럼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카톡창을 활성화한 다음에 컨트롤 V 엔터 누르면은 이 사진만 깔끔하게 친구한테 전송할 수 있겠죠? 단축키를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좀 숙련이 된다면은 유기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죠?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린트 스크린 윈도우 R MS 페인트 붙여넣기 컨트롤 C 드래그 컨트롤 N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친구들한테 내가 원하는 내용을 카톡방으로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윈도우나 컨트롤 말고 제가 코딩이나 문서 작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와 함께 이 6개의 이 인서트 홈 페이지와 페이지 다운 엔드 딜리트 이 키를 진짜 많이 씁니다. 이 6개의 키랑 친해지시면은 문서 작업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뭐 한창 마우스에 최대한 손을 안 대고 키보드로만 코딩을 하는 훈련을 받기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코딩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방향키로 이제 위아래로 조절을 하시고 홈키와 엔드키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라인의 맨 앞과 맨 뒤로 한 번에 이동 가능한 게 홈키와 엔드키죠.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면은 얘네들을 선택을 하면서 맨 앞과 맨 뒤로 가지게 돼요. 쉬프트 누르고 엔드를 누르면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라인 전체 선택하고요. 맨 뒤에서 쉬프트 홈을 누르면은 반대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모든 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업다운 키는 위아래로 빨리 왔다 갈 때 자주 쓰고요. 이것도 쉬프트랑 같이 누르게 되면은 페이지 업이나 페이지 다운으로 가는 범위에 대해 전체 선택을 하게 되고요. 뭐 쉬프트와 방향키의 조합, 컨트롤 C와 컨트롤 B의 조합, 페이지 업다운 이 6개의 키와 컨트롤 쉬프트 알트의 조합은 문서 작업 속도, 코딩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해주시니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좋습니다. 그 외 알트에 관련된 단축키나 뭐 컨트롤 딜리트 알트 뭐 이런 단축키들은 평소에도 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자주 쓰는 단축키를 한번 공유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지 쌕 시리즈는 여러분이 평소에 컴퓨터와 관련된 어떠한 궁금한 점이라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공부를 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코너니까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 주제를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감사합니다. 허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